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이고, 어저께 노랑이 눈이 나빠갖고, 오른쪽 눈이 나빠갖고, 순한 한약 약국에서 사다가 넣었는데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른쪽 눈인데, 하루, 어제 12시부터 넣어서 오늘 24시간 안 지났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져갖고, 며칠 더 넣으면 아주 완치가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눈이 약간은 조금 작은데, 상태가 많이 좋았고, 노랑이는 케이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약을 넣어줘서 빼냈더니만 나오는 법을 알았는지 나옵니다. 다른 애들은 아직 안 나오거든요. 문을 열어놔도 안 나오고 엄마만 바라보는데 우리 노랑이는 와서 안약을 넣어주겠습니다. 사람 안약이고, 사람 안약 중에 제일 순한 거, 약간의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신도톡 같이 순한 거하고 같은 성분입니다. 이름은 일양약품에서 나온 투아이케어고, 가격은 한 통에 4,000원. 동물용 안약은 없습니다. 다 사람 거 갖다 착용해서 쓰던지 아니면 사람 거 갖다가 소분해서 파는 거니까 보통 만 원, 2만 원씩 받고 그러는데, 어떤 거 쓰는지 성분 알아갖고 사람 걸로다가 똑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순한 안약 동물 그 약국에서 얼마든지 파니까 쓰시고,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개봉 안 했으면 유효 기간까지 뭐 1년, 2년 둬도 상관없지만, 안약은 개봉하면 한달 내에 써야 되고, 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안약은 쓰면 각막을 녹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동물용 안약은 스테로이드 막 1,000원 그런 거, 정신 나간 놈들 많거든요. 어쨌든 뭐 개고양이 눈깔 뭐 수시든 어떤 상관이 없으니까 돈만 먹어도 되니까, 동물용 안약은 스테로가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절대 넣지 마시고 순한 사람용 안약 쓰시면 되고요. 노량이가 빨리 입양 가야 되는데, 입양하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고, 오른쪽 눈이 아직은 작죠.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양약품에서 나온 투 아이케어, 저만의 결막염, 다래끼, 가려우는 적혀 있는 거 보시죠. 신도톡 같은 거 소개해드렸는데 같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사람 약국에서 사왔습니다. 그러면 노랑이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번 넣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지금 안약을 넣어서 그러는데 조금 지나서 안약이 저기 말리면은 또 다시 눈이 깨끗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랑 블로그에 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